자, 우리 후보자. 예. 아까 그 논문에 대한 그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예. 예, 파일을 보낸 거.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 예. 예?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그러면 저 뭐예요? 노트북 아니고 PC라 그랬죠? PC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PC라 그랬죠. 네.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뭐로 갔느냐? 뭐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네네. 소속과 이름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네.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네. 제 PC에 그 모든 사람이 보면 윈도우 등에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건 딸이 쓰건 누가 쓰든 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네. 프로그램이고요. 네. PC도 지급을 해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네네.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PC에서 그 폐기 거의 이제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예. 그런 얘기죠?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PC인지 윈도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져가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인 것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예, 저희 그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그거를 또 가서 아빠의 공용 물품을 또 사용하고 예?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쓰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집에 가져간다고 할 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집에 컴퓨터 PC가 두 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 제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실에 그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그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 다 갑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그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의원님.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져있다가 냅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이 최성애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거기서 제 차의 통화 말미에 자 바꿔서 했는데 이제 네.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 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야... 너무 송구함 총장님 무리를 이렇게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아,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총장도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 받으세요.